안녕하세요. 백준 역할을 맡은 강소라입니다. 똑똑한 친구인데 헛똑똑이에요. 머리가 분명히 있는 친구인데 머리보단 가슴이 먼저 발동해서 네, 이렇게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어떤 아, 그래요? 행동들이 나가서 제가 이 친구를 통해서 좀 통쾌하고 네, 어떤 시원하게 한번 뭔가를 뚫어볼 수 있겠다. 그런 좀 대리만족? 그런 느낌으로 네, 그래서 준이와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. 저는 마트 캐셔 해봤었고요. 그리고 가장 제가 꿀알바라고 생각했던 만화방 네, 그 알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어머 세상에! 그 인연을 예. 계기로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진 같은 거 보조도 한번 해봤고요. 네. 초등학교 중학교 때구나 전단지도 한번 돌려봤었고 나름 짜잘짜잘하게 좀 했던 것 같아요. 준이가 한 것 중에 제일 힘들어 보이는 건 아무래도 공사장 같아요. 현장 자체가 다른 것보다 위험하다 보니까 좀 사고의 확률도 높고 특히나 요새 미세먼지가 심해서 그쵸. 야외에서 이제 먼지 맡으면서 일하는 게 뭐 기반지든 많이 안 좋을 것 같고 네 그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. 아 근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저한테 그 들어가기 전에 자꾸 소라 씨가 오빠 힘들어서 어떻게 이러시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정말 가벼웠어요. 그래서 네 정말 가벼워서 그냥 마음 같아서 한번 스쿼트도 한번 해볼까 그 정도로 굉장히 정말 하시지 그랬어요. 그 다음 날 촬영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무리를 했다는 이제 네 그렇습니다. 그럼요. 네. 기존에 평소에 취미가 사이클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그쵸, 그쵸. 단련된 근육이 느껴지다 보니까 핏감이 되게 좋았어요.